Times. 밴더 커스텀샵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커스텀샵. 그렇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베이스 가격의 주범 밴더 커스텀샵입니다. 오늘 거면은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야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당했죠. 네, 한도 끝도 없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점수 가격에 대한 기준마저 사라져서 678만 8천원짜리를 가지고 야 이 정도면 별로 안 비싸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웃음이 나오는 가격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피노팔라디노를 할 건데 피노팔라디노는 779만 9천원이에요. 800이죠. 아 정말 앞불사입니다. 앞불사. 이러니 다른 악기들이 뭐 제자리에만 있어도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내쉬가 거의 이 팬더의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에 반사이익을 톡톡이 누리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냥 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가성비 점수가 요새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네 또. 팬더 덕분이에요. 자,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죠. 팬더와 깁스는 오늘이 제일 싸다. 아. 요즘 하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 가격이 어떻게 사 이랬는데 1년 지나고 보면 그게 천사였다. 뭐 비단 팬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팬더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원가 상승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뭐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와중에도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거나 제자리에서 동결한 브랜드들에 대한 그냥 고마움이 좀 느껴지는 그렇지. 뭐 그런 상황인 거지 뭐 어느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네. 비싸긴 비싸다. 네. 이거는 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964 네. 재즈베이스 전이맨 랠리 해볼게요. 시리얼 넘버 CZ560475고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타히티안 코랄이에요. 네, 타히티안 코랄. 타히티안 코랄. 타히티, 타히티에 네. 있는 산호초색이라는 거죠. 네, 네 타히티안 코랄색입니다. 네, 678만 8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썼던 이 연도별 재즈 베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리시전 베이스는 뭐 51, 58, 59, 60, 61 정도까지 했고요. 재즈 베이스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했더라고요. 60, 61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60이 올해 4월에 썼는데 80.5 나왔고요. 37, 11, 16, 18. 지금 이거 가격 오늘 비슷한데 가성비 11까지 떨어져 있죠. 이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올라갈 수 없는 악기니까. 네, 올라갈 수가 없죠. 네. 전 36, 11, 15, 17에서 79, 8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61. 61 재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이었는데 이건 가성비가 12, 11 한 요정도 나옵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뭐 비슷하게 한 비슷하죠? 11 정도씩 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승채 씨가 저걸 점수를 사운드 점수 되게 잘 줬어요. 61은. 이거 작년 8월에 한 건데 딱 1년 됐네요. 38, 12, 17, 18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맞아요. 85, 80 그렇게 기억나요. 나왔어요. 네, 기억나요. 우주에서 제일 멋있는 미중년. 좋습니다. 82.5가 나왔네요. 자, 최근에는 저희가 뭐 재즈 베이스는 요 정도 다뤄봤고요. 오늘은 64를 거기에다가 연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78만 8천원. Yes. Made in USA. 전장 118cm. 무게는 4.30kg. 두께는 41+1mm. CV프레디 뚜레는 83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도에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에 60s 스타일 재즈 베이스 U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너트는 본너지고요.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완전 빈티지한 거죠. 7.25인치 184mm입니다.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프렛.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커버가 하우징이 위에 브릿지와 픽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연주하기가 조금 불편한 관계로 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 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톤 다 올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확실히
내슈아는 다르죠. 여기 팬더 특유의 빈티지 세계관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네, 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좋다. 앞에 픽업입니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네, 톤 다 올린 소리 좀 더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네,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 쫄깃한 소리 정말 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텐더 커션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와, 탐난다. 탐나. 야, 이게 장난이네. 그러니까 가격 보고 화가 났다가도 소리 들으면서 또 화가 풀려요. 아우, 정말 애증의 팬더다 진짜. 이게 팬더 빈티지죠. 맞아요. 야, 이 맛에 팬더 칩니다. 소리 진짜로네. 야, 장난 아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리 다 들어보고. 아유, 정말 비싸긴 한데 뭐라고 소리도, 할 수가 없어. 소리도 너무 좋으니까. 와, 이게 뭐 아, 야골라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야, 반주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뭔데? 아, 이 뭔가 너무 약이 올라. 진짜 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여기다 대고 뭐라 그래? 이걸. 아휴, 그래요. 너 다 해라 너. 자, 이렇게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애증의 팬더와 함께하는 1964 재즈 베이스 전임민 랠리였습니다. 장난 아니네. 좋네요. 아, 마음에 듭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마무리 해봤고요. 승태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최고는 최고다. 네. 네. 저는 너무 좋아서 약올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나 스쿼드 해볼게요. 진짜 예술이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8 주셨네요. 네, 네, 38, 가성비 11, 맞습니다.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4점입니다 가성비가 11이 나왔는데도 84가 나왔어요. 네, 저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9. 저도 84점입니다. 평균 84. 근데 84로 스쿼드 탑10에 못 들어가요, 이제. 12가 84.67이라. 아, 소리 진짜 좋은데. 정말 좋아요. 저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 타이티한 코럴, 이 코럴색의 이 디자인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런 색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멋있어요. 그냥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색 조합과 디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84예요. 가성비가 11 이렇게 나왔는데 84. 가성비가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거의 최강 베이스구나. 그렇죠. 사실 내 거의 600만 원 후반대면 쉽게 근접할 수, 네, 접근할 수 없는. 네, 피노 팔라디노는 800에 가깝습니다. 779,900원. 차값인데 진짜. 네. 뭐 중고차는 살 수 있죠. 중고. 그죠. 네. 네, 다음 시간에 피노 팔라디노 가지고 돌아오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팬더는 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